TV에서 방영되는 모든 영상은 누군가의 촬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아이가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아버지가 된 남성은 이 순간을 촬영하고 싶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간호사와 아버지. 그 이유는 바로 아이의 머리통이 카메라로 되어 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들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등 뒤에다가 테이프를 넣어 녹화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죠. 테이프는 이 아이의 심장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일생은 전부 기록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죠. 특이한 외견을 가졌지만 부모님은 아기를 사랑으로 키워냈고 그가 성장함에 따라 테이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비록 특이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 담겨있지만 모두 보관해 놓았죠. 시간이 흘러 아이는 소년이 되었고 특이한 외모 때문에 다른 젠민이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는데 이는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어 남아있었고 젠민이들은 참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젠민이들은 다른 소년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젠민이들의 담당 일진 역할을 제대로 해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기는데 그렇게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카메라 캡을 씌운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또다시 혼자가 된 카메라맨. 극장에서는 불법 촬영이라며 쫓겨났고 자신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며 자존감이 바닥을 찍는데 그런 카메라맨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얼굴이 흐려 보이는 여성. 그녀는 자신을 카메라맨이 아닌 한 명의 남성으로 봐주었고 진실된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 어떤 이유도 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어느 방송국의 PD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담긴 녹화본을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며 이들을 찾아왔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죠. 그렇게 한순간에 유명인이 되었고 거대한 주택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둘은 부부가 되었죠. 그런데 행복할 날만 남은 줄 알았던 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두가 이들의 방송을 보느라 바깥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죠. 텅 빈 길거리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는데 고독에 빠진 카메라맨은 어릴 적 부모님과 살던 집에 찾아가는데요. 수북히 쌓여있는 자신의 지나간 인생들이 그를 반기고 있고
이제 아내에게 돌아가려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TV에 푹 빠져 움직이지 않게 된 아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결심을 내립니다. TV를 챙기고 욕조에 들어간 남성. 그는 자신이 태어난 첫날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뒤 TV를 욕조에 빠뜨리고 자신의 손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반대로 잃은 것도 생기기 마련이었죠. 한 남성의 기구한 인생이 담긴 오늘의 단편 영화. 마치 영화 트루먼 쇼가 생각나는 영화였는데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영상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니 지나간 흑역사들이 생각나서 이불을 걷어차게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평생 잊지 못할 흑역사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 끝.